어디 가시나요? 남산 산책합니다. 원래보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씻고 나온다고. 원래는 안 씻고 나오는데 오늘 뭐 찍는다고 해서 씻고 나왔어. 어디 코스로 가시나요? 코스가 없다니까. 그냥 발 닿는 대로 갑니다. 아침 산책을 왜 하게 되셨나요? 일단 몸이 좀 오래 들어서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열이 위로 많이 뻗쳐가지고 뭔가 욕심도 많아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걷기 쌤들이 걸어라고 해가지고 2시간 걸어래요. 걷기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까 좋아서 그냥 계속 걷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에? 무슨 욕심이요? 욕심. 아, 원래부터 뭔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박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올해 들어서 좀 더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공부도 무리하게 하고 활동 같은 것도 엄청 무리하게 하고 그래서 막 잠을 많이 줄여가지고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뭔가에 취해가지고 그걸 엄청 긍정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어플을 켜요. 여기 꽃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노루 오줌이래. 이거 노루 오줌꽃입니다. 99%래.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궁금한 꽃 있으면 검색해보고 그래. 저거는 원추리. 아마도 원추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산책하면 원래 같이 산책하잖아요. 네. 근데 혼자서 산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이 좀 없어가지고 산책하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몸을 좀 써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몸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혼자 갑니다. 이게 맞나? 여기 원추리 나물이 많은데 아 나물이 여기 원추리 꽃이 많은데 이거 몰랐는데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원추리 꽃은 아니고 그 풀을 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먹는 거 아세요? 이 풀떼기. 그래서 몰랐는데 남산 산책하다 보니까 이게 원추리인 거예요. 왜냐면 원추리를 제가 제일 처음에 알았던 거는 융이쌤이 원추리 나물을 해 먹으라고 주방에 선물을 했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뜯어 먹으면 되겠다. 여기 또 원추리가 있네. 이게 말 못한 게 있는데 원추리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아 나 어떻게 해먹었더라 한번 끓여가지고 물에 이렇게 하루 정도 담궈놓은 다음에 독성을 다 뺀 다음에 이렇게 데쳐 먹으면 아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추. 산책을 하면서 주로 뭘 하나요? 주로? 주역을 배워요. 주역? 지금 주역 대사전 외우고 있는데 여유 성인지도 사원 이연자 복서자 상기섬 시군자 봉삼 이만큼을 산책하면서 외웁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 주차장은 오셨다는데 나머지 한 번 근데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음만 외워요. 이렇게 매칭해서 외우긴 하는데 이 읽는 법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외우고 있습니다. 일주일 외울 양이. 싫어. 기운이 다른 걸 느껴요? 뭐가? 산책하면? 그러니까 몰라 내 몸의 특수성인 것 같기도 한데 산책하기 전은 그러니까 산책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종아리가 항상 뭉쳐 있었어. 종아리가 뭉치다 보니까 그 책상에 앉으면 그 종아리 뭉친 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주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 두 시간 산책한 이후로부터는 종아리가 엄청 좋아졌어.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기운이 많이 바뀌었냐는 질문인데 왜 내가 종아리 얘기를 하고 있지? 기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 기운 걷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좀 급한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운들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눌러주는 느낌? 그래서 원래는 산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좀 뭔가 달리기를 해서 한 30분 빡세게 달려서 운동 시간을 최소화로 빡세게 하는 그 최소화 시간을 만들고 이제 나머지는 내가 활용하겠다. 그리고 뭐 근력 운동이라도 뭐 팔굽혀펴기를 열나게 해서 30분 정도만 열나게 해서 가성비를 최대화 하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공부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운동 시간은 그냥 빡세고 짧게, 짧고 굵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계속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좀 급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운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두 시간 걷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었고 좀 더 아 차분하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기운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안녕.